왜 그거 보고? 왜 숨겼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어머니, 검사 결과가 이상해요. 잘못 나왔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야지. 말해, 혜린이미야. 혜린이, 내 손녀지. 내 손녀 맞잖아. 네. 어머니 손녀죠. 근데 왜 도망가려고 했어? 도망 아니에요. 전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검사지 던지면서 소리쳤어야 됐어. 어디 감히 우리 혜린이를 데리고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냐고 나한테 따졌어야 됐어. 근데 왜 도망가려고 했었니? 왜? 도인이 아이가 아닌 거야? 혜리를 미안. 너 그러면 안 되지. 검사 새로 받자고 날 모래 세웠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날 속여? 어떻게 그렇게 도현이를 속여? 혜린이라면 죽고 못 사는 도현이랑 나를 보면서 넌 미안하지도 않았니? 그리고 네가 사람이야? 도현이가 알면 어떻게 하라고? 혜린이가 네 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 도현이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도현 씨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혜린이가 다른 사람 딸이란 거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전 도윤 씨한테 다 말했고, 어머니한테 비밀로 한 사람은 도윤 씨예요. 어머니 속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그럼 거짓말을 도윤 씨한테 확인해 보세요. 도인이가 알면서 왜 결혼을 해? 도인아! 모임에 갔어. 늦거나 아마 자고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일단 좀 마시고 진정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어쩌죠? 시아버님과 작은 어머니가 알면 그쪽은 진짜로 제 목을 조이려들 거예요. 그래, 뭐든 크게 뜯어낼 사람들이지. 어떻게든 네 시어머니를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얘기가 퍼져나가면 안 돼. 알아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니라고 하고 수습해야 하는데. 아, 몇 번이고 확인하려들 텐데 그걸 어떻게 막아? 지금은 사부인 달랠 생각부터 해. 혼자만 알고 넘어가도록 입을 막아야지. 하진 씨, 경위서 제출해야 되는 거야? 네, 걱정 마세요. 절차상 하는 거니까요. 아, 회사에서 너무한다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 의심할 거야? 그럼 우리 팀원들 중에서는 아직 의심 가는 사람 못 찾은 거죠? 왜요?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일 진행해요. 네.
서로 의심하면서 말 한마디 조심하는 중이거든요. 그 팀원 외에 정말 의심 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팀원 중에는 없어요. 그럼 팀원들 외에 누구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에요.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도윤 아저씨 부인이잖아. 그래. 설마 백민이는 아니겠지? 이번 프로젝트 잘못되면 도윤 아저씨 큰일이라며? 말이 안 되지. 나 혼자 잘못되는 일도 아니고 도윤 씨도 크게 다치는 건데. 어. 그 여자 마치 의도한 듯이 바이어들 데리고 왔거든. 그 자리에서 출시 기사 뜰 거 아는 사람처럼 말이야. 우연이겠지. 아, 근데 범인 잡기 전에는 계속 언니가 의심받는 거 아니야? 너 어쩌려고 그래? 이번 기획안 유출 하진 씨 노트북에서 봤다며. 그걸 네가 막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 알았어. 아, 그 시간 CCTV 확보했지? 그래, 지금 갈 테니까 확인하고 있어. 최정우, 너 이사장은 어떻게 할 거야? 너 감사실에 들어간 거 이사장 쪽 라인에 끊기 위해서야. 하지 씨를 덮어주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범인만 잡으면 돼. 그러다 네가 당해. 어머니는요? 큰 사모님 이상해요. 계속 방에서 안 나오시고. 지금 어머님이 자기 방에만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대표님한테 연락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할머니 힘드신데 네가 또 귀찮게 해서 그런 거잖아. 저 들어왔어요, 어머니. 니년이!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할머니! 아줌마, 혜린이 좀 데리고 잠시 나갔다 오세요. 네.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속인 건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원한다면 증거를 보여드리죠. 보세요. 왜요? 확인하기 싫으세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혜린이 맡았다는 사실 인정하기 싫으세요? 어디서 수작질이야? 저희 계약 결혼 서류예요. 도윤 씨와 저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받았어요. 서로의 투자금, 지분, 부동산까지 조항 하나하나 실익 따져서 한 계약이에요. 저희 결혼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사조항 보세요. 저 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주식 그만큼 양도받았어요. 도대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전 혜린이 아버지가 필요했고 도윤 씨는 불구로 끝날 인생 벗어나려면 제 배경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원한 일이잖아요. 바랬잖아요. 제가 도윤 씨 구제해주길. 도윤 씨한테 가서 확인해.
그래야 아들 때문이라도 딴 생각 못하지. 어머니, 회사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네가 네 마누라하고 계약 결혼했다고 하더라. 혜린 엄마가 그래요? 거짓말이지. 난 듣다 듣다 그런 회개한 소리 처음 듣는다. 네가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해? 이런 흉측한 것을 들고 와서 여기 네가 사인했다고. 아니지. 말이 안 되잖아. 도윤아. 어머니. 그래. 거짓말이라고 말해. 혜린 애미가 나 갖고 논 거지. 그렇지. 사실이에요. 어머니. 그럼. 도윤아. 너. 혜린 일도 알고 있었어? 혜린이 말이다. 아니야, 아니야. 혜린 엄마한테 들으신 거예요? 뭐, 뭘 들어? 넌, 넌 뭘 아는데? 아니야. 너도 거기까지 몰랐지? 너도 속았지? 혜린이에게 아신 거예요? 뭘 알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알고 계신 거 맞습니다. 혜린이 제 친딸 아닙니다. 제가 속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혜린이한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제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 그럼 넌 그 결혼을 왜 했어? 미친놈! 네가 그딴 결혼을 왜 해? 나 때문이라고 너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전부 다 내가 시켜서 내 욕심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최선이야? 결혼이잖아. 가족 만들고 우선도선 잘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 저 어머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진정. 어머니! 아세요, 아버지. 도윤 씨라면 거짓말 못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안다는데, 알고 결혼했다는데 설마 다른 사람한테 달려가 터뜨리겠어요. 네. 어머니가 찾아갔어요? 우리 계약 결혼 서류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랬으면 믿었겠어요? 어머니, 당신보다 더 혜린이 아끼신 분이세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을 주면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왜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기획안 유출 당시 이하진 씨는 프레젠테이션 중이었네요. 네.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알리바이가 있다고 다 무죄는 아닙니다. 공범 끌어들이고 본인의 알리바이 만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노트북은 이하진 씨 소유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사모식품은 몇 년 전에 이하진 씨가 파인애플 소스를 판매한 곳입니다. 최근엔 방송 출연도 주선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전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는 프로젝트를 왜 제 손으로 유출시키겠어요?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좀 챙겨드리세요. 대표님, 그 감사실에서 그 진행사항을 보고... 네, 조사받고 나오는 길이에요. 아니요, 정우 씨 나서지 말아요. 상임감사가 이런 일에 나서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기 내가 정말 힘들고 속상할 때 와서 울던 데야. 대표 이사라고 해도 나하고 똑같네.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울 때는 이런 곳밖에 없고. 어머니 일이지? 어머니하고 사이 많이 안 좋아? 나 만나고 나서 싸웠구나. 나는 도윤 씨 어머니 이해해. 상견례하고 양쪽 집안 악연 알기 전까지 어머니 정말 나 위해 주셨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잔데 뭔들 못 해주겠냐며. 참 잘해주셨지. 하시나. 도윤 씨하고 나 헤어지게 하려고 나서기 전까지 참 오래 어머니 봐왔어. 그래서 난 예전의 어머니 기억이 더 오래 남아있어. 굳이 어머니 편에서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애쓰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잘해준 시간이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인지 좋은 기억만 남았네. 도윤 씨야말로 나 때문에 어머니 이해해주면 안 된다고.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나한테 한 일과 상관없이 어머니는 도윤 씨한테는 늘 최선을 다하셨어. 연말연시 미국 여러 기관과 매체에서 발표한 2016년 푸드 트렌드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한식이었습니다. 어, 프레젠테이션 연습한 그 거야? 해외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와, 우리 언니 멋지네. 한식 도시락의 수요 또한 점차 나 잘하지? 나도 보자.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연습했는데 한국의 전통 가요식품을 소스화시켜서 해외에서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포도 성분을 첨가했습니다. 너 내일 시간 돼? 블랙펄의 가훈이 간식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시간은 되지만 언니 안 가려고? 어, 가훈이 얼굴 보고 그냥 오기 힘들 것 같아. 뭐 그렇게 애써 정 떼려고 해? 왜? 알았어. 도윤 아저씨 별일 없지? 도윤 씨는 왜?
아니 뭐 그냥 별일 없나 해서. 가훈아, 너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안에 놀 때도 있는데 왜 여기에 있어? 아저씨 기다리나? 너 고기 너무 좋아하더라. 그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 아, 내가 원래 고기를 좀 좋아하지만. 근데 아저씨 왜 한턱 싸요? 월급 탔어요? 아니 보너스라도? 연말 정산금은 아직 안 받았을 거고. 넌 월급이나 보너스나 연말 정산 받아야 고기 먹어? 그럼요. 이 아저씨야 재벌 2세라서 모르겠지만요. 보통 그러고 살아요. 너 내가 재벌 2세라는 거 절대 안 믿지? 아, 믿어요. 믿어. 아무리 봐도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재벌 2세면 너 혹시 나랑 끝낼 거야? 아, 미쳤어요. 봉 잡았는데 끝내게. 아, 그래도 만약에 우리 엄마가 너 찾아오면 이 딱이랑 물세례는 기본에다가 어리끄댕이는 옵션이거든. 솔직히 그런 일 다 하기 싫지. 그럼 나랑 헤어질 거야? 너 헤어질 거야? 겨우 딱이 몇 대 맞았다고? 한 대도 아니고 몇 대씩이나 맞아야 돼요? 한 대로는 안 끝날 거야. 그럼 따기만 때려요? 아니면 돈봉투도 줘요? 돈봉투는 주겠지. 그럼 그 돈 가지고 우리 데이트 통장 만들어요? 그래, 그 돈 받아서 우리 같이 쓰면 되네. 예쁘다. 뭐야 이 기집엔? 태윤이가 지금 만나는 애가 얘라고? 기획안 유출로 정우 곤란해지는 거 나 원치 않아요. 네? 하진 씨 노트북에서 유출된 거 알아요? 네. CCTV 확보하고 확인 중이래요. 그날 PT 당일이라서 하진 씨 알리바이는 증명됐지만 의심은 피하기 힘들 거예요. 그거 정우가 굳이 범인 잡을 때까지 감사실에 누르고 있는 거 남들 보기 상당히 안 좋아요.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진 씨에 대한 정우 마음 잘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적되는 거 사람 놀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정우 위한다면 확실히 입장 정리해줘요. 그 쬐끄만 놈도 이따 없으니 왜 이렇게 적적하냐? 엄마는 언니 앞에서 가훈이에게 꺼내지 말라니까. 저거 얼굴 봐. 그렇게 보고 싶으면 부르면 되지. 자꾸 보는 게 가훈이한테 좋을까 싶어서. 아, 뭘 그렇게 매번 남 생각해. 내 생각만 하면 되지. 내일 우리 정우랑 가훈이도 같이 불러서 저녁 먹자. 아유,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겠다. 북적북적. 엄만 정우 씨가 그렇게 좋아? 그럼. 듬직해서 좋아. 나도. 아저씨 사람 좋아 보여. 아, 무슨 감사실 들어갔다며? 이 가만 보면 능력 있어. 난 능력 있는 형부 좋더라. 난 능력 있는 사위가 좋던데. 아, 그 두 분 또 싸웠어요? 안 싸웠어? 그래, 싸웠다. 아, 또 중간에 있는 사람만 난처하게. 그 대충들 하고 좀 푸세요. 나랑 싸웠어요? 난 몰랐네. 언제 싸웠나? 내가 언제까지 하진이한테 감출 거예요? 나 잠깐 봐요.
내가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꺼내요? 사람이 약점 잡았다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약점인 줄 아는 모양이군. 아니 박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잘 봤겠지. 그러니 속 얘기까지 했겠지. 알면서 왜 이래요? 아이 계속 숨긴다고. 이게 어디 숨길 일이야? 예? 아 죽기 전에 후회를 더 만들지 말고 다 풀어요. 예? 됐네요. 내가 미쳤지. 잠깐 편하자고 그 얘기를 했으니. 차라리 그 정우한테 말을 하지. 에? 정우가 그 하진이 애 낳은 것도 안다면서. 아 그럼 혹시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 하나는 잘 찾는다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애 살아있는 거 알면. 왜? 헤어지자고 할까 봐? 아 그런 놈 같으면 하진이 어떻게 맡기려고. 정우가 사람 하나는 잘 찾는다면서. 아, 혹시 모르잖아. 할망구 속속게 만든 그 아이 찾아줄지도. 휴게실에도 안 오고 뭐 그렇게 몸을 사려요? 혹시 나 위해서예요? 나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까지 받고 있어요. 정우 씨는 함부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나 원래 남의 일은 신경 안 쓰는데. 아 뭐라고 하든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이혼하지 맙시다. 너 최종우라며 최한선 아들? 20년이 지났다고 사람들이 다 이길 줄 알아? 네 아버지 때문에 목숨 끊고 파산하고 이혼당한 사람 몇 천 명이. 나도 네 아버지 때문에 파산하고 이혼당했어. 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졌는데 네 놈 아직 다 처먹고 살았네. 다 처먹고 살았어. 저축은행 아들이 그럼 그 범죄자 아들이 우리 상임 감사야? 어떻게 범죄자 아들이 상임 이사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그때 우리 큰아버지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사람들 보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고개 좀 들고 몸 좀 펴요. 정우 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인간들 시선과 말 같은 거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게 정우 씨다운 거니까요. 정우 씨가 의기소침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정우 씨가 잘못해서 그런 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요. 나 LK 대주주다. 잘난 척도 좀 하고요. 밥 사줄게요. 밥 먹으러 가요. 네, 수고했어요. 그 남자한테 보상금이나 두둑히 입금해 주세요. 잘 된 거예요? 정우한테 원한 가진 사람 찾는 거야. 일도 아니죠. 아유, 괜히 옛날 일 둘치는 거 이거 위험하지 않겠어요? 사람 신뢰 떨어뜨리는 데는 과거나 출신만큼 좋은 재료는 없어요. 지금은 정우를 특별감사실에서 내보내야 돼요. 아 지금 차회장 쪽 사람들까지 건드리는데 차라리 그냥 두지요. 그것 때문에 차회장이 우리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놈이 왜 그럴까요? 예? 당연히 우리 쪽을 압박해야 되는데 왜 차회장일까요? 그걸 모르니까 감사실에 더 둘 필요는 없잖아요. 아 참... 그 정우가 물벼락 맞을 때 같이 있던 여자가 있었다네요. 여자요? 그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보세요. 지금은 어느 작은 거 하나라도 놓쳐선 안 돼요. 그럼 아직 범인 못 잡았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미적대? 범인은 그 팀에 있을 텐데. 어? 어느 놈이고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거기까진. 아 됐어. 나가. 아이.
자식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화란이한테 아직도 세컨드야 세컨드.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너랑 끝장을 내고야 만다. 예. 아이 전화가 끊어졌나? 야 전화가 끊겼으면 제깍제깍 끊은 겁니다. 뭐? 끊습니다. 이 예편 내가 이거 저번부터 정신줄을 놨나? 어머 회장님, 회장님 어디 가세요? 이 예편 내가 지금 돌았지. 어? 누구 전화를 툭툭 끊어? 내가 아주 정신 나가게 해줘야겠네. 어머 누구 얘기예요? 형님 얘기예요? 지금 형님한테 가신 거예요? 이 예편 내가 진짜 제정신 아니지 이제? 니까게 뭐라고 내 전화를 끊어? 이놈 옆에 내 요즘 기어오르는 거 봐줬더니 지가 진짜 내 마누라라도 되는 줄 아나? 그래 자식이나 애미나 똑같이 나오는 거 보니 이제 호적이고 뭐고 아쉬운 거 없다 이거지? 이제 끝장 내자 좀. 30년을 싫다 해도 어? 붙잡고 있는 것도 징글징글하다. 자나나 도윤이나 아주 인연 끊자고. 엄마. 네 끝냅시다. 그놈은 호적 파갈 테니까 우리 이혼하십시다 회장님. 30년 나도 참 질기게 참았습니다. 회장님하고 전혀 사는 걸 보면서도 참고 내 집에 들어와서 세관 부시는 것도 참고 도현이 클 때까지 생활비 한 푼 안 줘서 짓떨리게 가난한 것도 참고 도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전현한테 본처 자리 넘겨지고 싶지 않아서도 참고 회장님하고 전현 법적으로 부부꼴 되는 거 보기 싫어서도 참고. 네 도현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참 질기게도 잡고 있었네요. 이 옆에 내가 그래 네 시커먼 속을 내가 애전하게 알았어. 그렇지 나 저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 도장 안 찍어준 거였어? 네 이제 도장 찍어드릴게요. 정말 있죠, 형님. 아니, 진짜 도장 찍겠다고? 네, 우리 부부 사이 이미 30년 전에 끝났죠. 그걸 이제 알았네요. 찍어드릴게요. 더는 회장님 같은 사람 도현이 아버지로 못 둡니다. 나도 회장님 같은 사람 마누라로 이름 올리는 거 더는 더러워서 싫어요. 심장에 못이 여기다 도장 찍어. 잘 생각했어요 형님. 내가 위자료 섭섭지 않게. 회장님 재산 반은 주셔야겠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야? 장 대표가 가온이 새로 입양한 아버지로 등록돼 있어? 8년 전에 입양된 갓난아기? 좀 잘 살지. 이게 뭐야? 남의 아이 아버지 노릇하면서. 엄만 정우 씨가 그렇게 좋아? 응. 좋아. 너한테 잘해서 좋아. 나 정우 씨하고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더 기다리게 하는 거. 이제 그만하려고.